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0월 2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10월 월말 경마인데요.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일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일 경마는 초반전에 좀 접배당 흐름으로 흘러갔었죠. 뭐 접배당이 됐든 고배당이 됐든 먹고 가는 놈이 장땡입니다. 제주 1, 2경주가 두 개가 다 대끼리가 나왔죠. 1경주에 2.3배, 2경주에 2.8배, 뭐 1경주는 3상까지 돌돌말이 갖다 때려 먹었고요. 자, 1, 2경주 한 방씩 때려 먹었고, 부산 1, 2경주 역시도, 5번 서부 빅스텝, 그 다음에 3번 영광 에이스, 5번 3번, 또 완짱으로 지져 먹었습니다. 4.9배, 5배짜리. 바로 이어지는 부산 A급 승부. 2경주였죠. 1번 한라백두, 2번 금화 스타리, 이게 6번 빅터 바시움, 7번 스피드 마스트. 어제 제가 예상을 하면서 두 놈이 다 부러져도 이상할까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장에서 배당이 좀 많이 빠졌어요. 상승식은 12.8배, 복승식 6배, 9번 우승여걸이 3복으로 붙으면서 12.8배, 첫 번째 A급 승부 갖다 콧뚫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 5경주에는 1번 아트켈리를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5번 하늘질주, 1번 5번 14.3배, 복승식은 7.2배가 나왔습니다. 부산 메인 승부였죠. 이 4번 마하타이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노리는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가 한 놈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3번 마 바베어리언이었죠. 3번 마 바베어리언, 거기에 4번 마 마하타이탄, 상승식이 22.1배, 복승식은 9.5배, 한 10배짜리 복승식, 상승식은 20배가 넘었고요. 자, 7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짭짤한 배당으로 왔고요. 자, 마무리 경주 8경주에서 또 기분 좋게 상한가가 한방 터져 나왔죠. 1번 마 플랫 베이브는 쌍복 대가리다. 거기에 아나짜리 백판짜리 하나 주력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먹자. 1조 백광렬이네. 감량기수 서강주 기술을 태운 2번 마 파인의 꿈이 아나짜리다. 쌍복식 1번 2번. 문세영이가 기승을 했던 7번 갤런트 워리어, 그 다음에 선행가는 맨 오브 더 월드, 이런 애들이 대끼리 준대끼리 팔렸죠. 자, 우리 아나짜리 한방 2번 파인의 꿈 멋지게 한방 또 21.8배짜리 완창으로 갖다 꽂아 먹으면서 금요경마를 마쳤습니다. 자, 내일 이제 토요경마인데요. 금요경마 막경주가 삼삼한 걸로 하나 때려먹고 왔기 때문에 내일 토요경마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자,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스타트합니다. 2478템, 2478템. 제주는 2경주, 5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은 중간에 3개예요. 4경주, 7경주, 8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월
9일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고 저녁 때, 새벽 때 입금해 주시면 조금 더 조철 운영자가 일하는 데좀 편리하니까 여러분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요, 달러박스는 한두 개밖에 없고, 거의가,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대가리로 놓고 때릴 마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금요일 경마가 적중이 7개 나온 것 같은데, 오늘 토요일 경마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이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 국산 육군 1200 2세 오픈인데요. 자, 이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바로 3번마 성실공주 핑크입니다. 2번이 아니고 3번이죠. 자, 3번마 성실공주 핑크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하정원 기수가 타고도 3착으로 갖다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문제는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말씀을 드렸듯이 얘가 훈련할 때도 이게 차주 출주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요번 주에 급하게 출주를 했습니다. 성실공주 핑크. 토니마방. 뭐 역시 외국인 조교사 마방은 요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뭐 마필이 상태가 괜찮아서 내보냈는지, 요번 경주가 또 약편성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멀러기스까지 바꿔놓고 출주를 시켜놨습니다. 한센자마인데, 요번 경주 3번마 성실공주 핑크가 훈련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거 믿어 못 믿어 편성 같습니다. 뭐 상금은 벌어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자, 3번마 성실공주 핑크. 자, 얘가 대가리를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승부를 한번 좀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놈들 노릴 놈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3번 성실공주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을 한번 좀 노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3번마 성실공주 핑크, 얘가 인기 1위에요. 훈련도 약하고 출주주기도 빠르고, 아무튼 3번마 성실공주 핑크 대가리 놓고 때릴 마필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와중에 성실공주 핑크에 빰따대기를 한대 때리러 갈 조철의 달라박스 한 마리가 또 역상승시까지도 아주 짭짤한 배당이 나오는 한 놈을 조철이 또 주머니에 딱 꼬부쳐 놨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이 3상승 배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시죠. 자, 조철의 달러박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는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성실공주 핑크가 아닌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 시원하게 배당으로 조지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과천 메인 승부. 자, 4경주죠. 4경주. 국산옥은 1200 핸디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예측권 20장. 벤츠한데 시원하게 때려먹으러 갑니다. 19조 가경호 마방의 한강 시리즈 중에 또 한 마리입니다. 9번 마 한강의 기상. 9번 마 한강의 기상. 제가 요 위에 한강 기상이라고 써놨죠. 요 글씨 쓰는 거 칸 좀 맞추느라고 의자는 뺐습니다. 9번 마 한강의 기상. 데뷔전에서 기대대로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뭐 1번 킹마운틴, 6번 런던퀸, 8번 올가림, 외곽에 뭐 12번 퍼지데이까지 상당히 선행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번마 한강의 기상은 직전 경주는 거의 선행으로 우승을 했었는데, 자, 이놈은 따라가도 되는 그런 걸음을 보여줄 겁니다. 9번마 한강의 기상. 뭐 외곽 게이트면 안쪽에서 선행 가는 놈, 어떤 놈이 됐건 한 마리 보내주고, 뭐 안쪽 게이트로 받았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은, 자, 9번마 한강의 기상.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으로 예측권 20장. 자,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거냐죠.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거냐. 요번 경주는 한강의 기상을 놓고도 찍어먹을 배당이 나오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지울 거 지우고, 지울 거 지우고, 취할 거는 취하고, 요거 잘하면 한 두 방으로 때리면 환수가 기가 막히고요. 때리고 바치기 세 방까지 가도 충분히 주력 한 방이면 상한가 한 방 찍어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4경주는요, 5군 1200인데 요거 자신있다. 자신있다. 대가리에 붙여서 한 놈 딱 찍어 먹을 놈. 불안한 인기마 또 싹 꺾고, 조철의 주특기죠.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완짱으로 한방 멋지게 갖다 조질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는요, 9번마 한강의 기상입니다. 한강의 기상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완짱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갖다 바릅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 자, 두 번째 메인이죠. 과천 7경주입니다. 7경주 국산 4군 1600 건전 경마주간 기념 특별경주입니다. 별점 B형으로 열리는 레이팅 50점까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이 7번마 청담 탱크죠. 7번마 청담 탱크. 제가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라이브를 하면서 이 청담 탱크를 추천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조결을 안 나왔더라. 자, 그래서 그 배당이 나올 수 있는 10번마 PNS 찬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번마 청담탱크 직전경주 우리가 블랙마스크를 놓고 청담탱크
쌍승식은 뒤집혔지만 복승식 26.9배. 짭짤한 배당으로 메인 승부로 갖다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애톰파크 자마, 김병진 마주 거죠. 청담 도끼, 청담 시리즈에 마주죠. 자, 김병진 마주의 7번 마, 청담 탱크가 직전 경기 인기 5위였습니다. 네, 이번 경기 인기 대가리로 갑니다. 레이팅 50점까지인데 이제 레이팅 49점이래 가지고 대가리 까고 3군으로 올라가야죠. 아마 이게 7번 마 청담 탱크가 직전에 배당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 경주도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것 같습니다. 뭐 인기 1위로 팔리긴 팔리지만은 현장 가문은 이거 아마 꺾고 간다 하는 예상가도 많을 거고 뭐 조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멀로 기수가 직전 경주 아주 최적 전개로 잘 탔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담 중량도 3kg가 올라갔다.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안하다 하는 예상이 반영된 배당판이 아마 형성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자, 이 7번 마 청담 탱크 7번 게이트가 더 좋습니다. 얘는 안쪽에서 아싸라게 선행 못 가는 그런 편성이면은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또 직전 경주처럼 2반매, 3반매 따라 붙는 그런 그림이죠. 선행 가는 놈이 이 2번마 디에코하고 뭐 8번마 야무진 왕초하고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앞에가 강한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청담 탱크 쌍복 대가리 놓고 후착이 혼전이죠. 후착이 혼전입니다. 자, 요런 거또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자, 자를 거 자르고 자를 거 자르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방. 제가 이 10번마 PNS 찬스를 이 W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외곽 게이트로 삐져버렸어요. 야, 이게 너무 최외곽 게이트래 가지고 직전 경주는 발주가 좀 늦어가지고 늦발을 하면서 무리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요게 좀 게이트를 좀잘 받았으면 요게 완짱이었는데 게이트가 너무 외곽으로 밀렸다. 그래서 7번마 청담 탱크를 놓고, 자, 세컨으로, 조철이 또 공부하면서 노렸던 한 놈, 세컨으로 노렸던 한 놈, 요 놈에다가 예치권 20장 완짱으로 갖다 지지고, 어쨌거나 이거 10번 PNS 찬스는 가져가야 된다. 요거 가져가야 된다. W이기 때문에 또 발주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자, 외곽에서 요것도 빅토르 기수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좀 늘었어요. 하지만 안장이 좀 강화가 됐어요. 자, W로는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번 두 번째 승부처 행운의 럭키 세븐 두 번째 메인 승부 7번마 청담 탱크를 놓고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갖다 때리겠습니다. 7경주 직전에 한구라 메인 승부로 한구라 때려 먹었던 청담 탱크 연장으로 두번 때려 먹을 수 있겠다.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연타로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1800.
별점 B형이고요. 레이팅 50점짜리입니다. 역시나 충마가 서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후착 아나짜리 한방잘 골라서 때려먹자. 자, 바로 3번 마 오래 함께 하자죠. 3번 마 오래 함께 하자. 김용근이 최근 조시가 이빠이 올라온 그런 놈입니다. 3세짜리 거세만데요. 자, 3번 마 오래 함께 하자는 대가리인데 후착에 제가 빨갱이들 싹 꽂고 한방 때려먹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팔릴 수 있는 말 얘가 대길이 갈까요? 콩그레스 자마 2번 마 킹덤스톰 이동화 기수가 뭐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아주 파이팅이 좋아졌습니다. 자, 57kg 부담이 조금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요번 경주 2번 게이트의 킹덤스톰 직전 경주에도 따라오면서 자리 잘 잡고 비록 최적 전개지만 대가리 갖다 붙였던 마필이고요. 4번마 마디스타가 직전 경주에 짭짤한 배당을 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원퍼트하고 같이 두 놈이 붙어서 날라들어오면서 자 바디스타 요번 경주 감량 이점에 송재철이 2착승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번 경주 한번 들이대 볼 만한 바디스타. 자, 이 5번마 빅야크가 이제는 인기마로 됐습니다. 이거 인기 9위, 인기 6위. 요때 조철이 여러분들께 아나짜리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직전 경주는 이제 인기 3위 팔려놓고는 부러졌는데, 직전에 상대가 셌죠. 사련이 포스트하고, 오래 함께 하자고. 사련이 포스트는 뭐, 승군해서도 바로 지난주에 대가리 쳤지 않습니까? 초반전에 너무 무리하게 애들하고 버팅기다가, 우리 김기배, 노인네가 노인네라 그러면 안 되죠. 저하고 갑장인데 그럼 내가 노인네잖아. 우리 김기배 고참이 조금 힘이 붙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3kg 감량에 오수철 기수를 태워놨습니다. 5번 마빅 야크. 거기에 김태희 감량 2kg를 다룬 7번 마 베링맨. 얘가 추입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상규가 후미권에서 뭐 어째 해보지를 못했고 전전 경주는 박현우 기수가 최외곽 게이트부터 가면서 자리를 못 잡고 아무튼 이래저래 좀 전개가 안 풀렸던 마필이 7번마 베링맨 자 요거 W 마필 8번마 논스톱 기상이 이여기가 타면서 마필이 확 달라졌죠. 직전에 인기 백판급에서 들어왔어요. 60배 배당이 터졌는데 다시 한번 이여기수 동일 부담 중량으로 들이댈 수 있는 8번 논스톱 기상 마지막으로 요거 백판이죠. 9번마 정상 킹덤 꼭 참고 있다가 앞에서 어영부영하면 느닷없이 뒤통수한테 때릴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정상 킹덤의 출입까지 여러분들께 후착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3번마 오래 함께 하자는 대가리다. 오래 함께 하자는 대가리인데 자, 요 대가리를 놓고 후착번에 제가 필요 없는 빨갱이들은 싹 꺾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빨갱이들은 싹 꺾고 아나짜리 또한 마리 오늘 4경주, 7경주, 8경주 전부 아나짜리를 한 마리씩 뽑아놨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역시도 3번마
오래 함께 하자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 찍어 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오늘 세 번째 상한가로 한방 때릴 과천 팔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한 10배 정도 배당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위에 빨갱이들 싹 꺾고 10배짜리 완장으로 찍는다. 레이스 포인트를 올려놨는데요. 현장에서 좀 바람이 많이 불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팔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 십경주 국산 4군 1200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말고는요, 전부 찍어 먹기 승부입니다. 대부분 식경주도 은근히 혼전이에요. 은근히 혼전인데, 제가 볼 때는 후차권이 혼전이지 대가리는 한번 더다. 자, 바로 2번 마 대물입니다. 직전 경주 대비해서 전개가 다시 한번 유리해졌죠. 직전에도 안쪽 게이트, 3번 게이트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2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매니피 새끼인 2번 마 대물. 거기다가 스타트 능력 좋은 안토니오 기수. 부담 중량도 54.5. 적당하고. 이 안토니오가 타고는 대가리를 못 쳤네요. 전전전 경주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3차. 임기현이가 타고 대가리. 직전 경주는 다비드가 타고 2차. 근데 나올 때마다 다 인기 1위에요. 자, 요번에도 역시나 인기 1위 갈 겁니다. 자, 요 2번 마 대물을 대가리로 놓고, 자, 4군 1200이기 때문에, 조철의 주특기가 통상 몇 군에 관계없이 1200. 조철이 가장 전개 풀어내기 좋아하고, 조철이 가장 승부로 많이 잡는 그런 경주거리가 바로 1200 경주거리입니다. 제가 그 1번 경마를 할 때도 저는 1200 경주거리를 승부를 주로 많이 했어요. 단순한 선행력만 갖고도 안 되고, 추입이 너무 느려도 안 되고, 그죠? 대부분 마필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자, 이 2번 마 대물이 분명히 현장에서 인기 1위는 갈 건데. 야, 이 팔리는 거 보십시오. 다 팔리죠? 어쩌면 현장에서, 뭐, 다른 마필들, 뭐, 4번 에너자이저, 7번 질주본, 9번 자이언트 킬링, 10번 장군별, 이런 놈 중에 하나가 배당판에서 인기 1위로 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한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좋다. 왜? 그럼 얘가 배당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대가리 놓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놈들이 바람이 불어서 네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배당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배당판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에 혹시나 2번 마 대물 말고 다른 놈들이 바람을 타면서 인기 1위로 바람이 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노리는 2번 마 대물에 배당이 올라간다.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그죠? 자, 뭐, 현장에서 배당판이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자, 2번 마 대물. 말
라면 그대로 마지막 경기에 한번 대물을 건져가지고 월척으로 하나 또 건지면서 오늘 금요경마 22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때리면서 상한가 마감했죠. 금요경마. 내일 토요경마 역시도 마지막 경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자 이번 마 대물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살이 날릴 테니까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2, 4, 7, 8, 10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경마가 2경주, 5경주, 식경주에 2경주, 5경주, 식경주. 제주경마도 역시나 뭐 조철에 또 주특기답게 조철도 준비를 잘 해놨는데 제주경마는 5경주하고 6경주가 메인 승부고 제주 2경주부터 승부에 들어갑니다. 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 6번 마 꿈드림입니다. 6번 마 꿈드림. 자, 데뷔전에서 왕창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800m를 뛰고 바로 레이팅 25점까지 붙는 군으로 승군을 했어요. 뭐 레이팅 40점을 가도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레이팅 40으로 가서 감량받는 게더 낫을 것 같은데 뭐 안전빵으로 그냥 두드리고 가는가 봅니다. 고영덕 조교사가. 고영덕 조교사가 성격이 좀 소심한 건지 제가 볼 때는 레이팅 40점도 충분하다. 자, 6번 마 꿈드림. 이놈 대가리로 놓고요. 역시나 뭐 이것도 긴 소리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6번 마 꿈드림을 대가리 놓고 자, 얘는 믿고 가는 겁니다. 부담 중량이 지금 5.0kg. 믿어 못 믿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능력상 대가리 맞다. 뭐 배당판에서도 아마 그렇게 팔릴 건데 자, 6번 마 꿈드림을 놓고도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자, 이 중에서 날릴 놈들이 적어도 3마리는 된다. 이 안에서 때려도 안 되는 놈들은 3마리 정도 되는데 요 중에서 배당판에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 놈들 싹 꺾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6번 마, 꿈드림. 말 이름이 상당히 이뻐요. 자, 꿈드림을 쌍복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짭짤한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제주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승군전조 문제 없다. 승군전에 바로 때린다. 6번 마, 꿈드림 놓고 한 방.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제주 메인 5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오늘, 뭐 조처를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마사에서 판때기를 잘 짜놨어요. 일단 한 마리씩 딱딱 풀어놨습니다. 믿고 때릴 놈들은 경마에서 충만 잘 세우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죠. 오늘 경주도
마지막 경주 금요일 것도 마지막 경주도 문세영이 거 갤런트 워리어가 많이 팔렸어요. 3번마 맨 오브 더 월드도 많이 팔렸죠. 1번, 3번, 7번. 축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장으로 때린 거죠. 2번 파인의 꿈에 붙여서 어떤 놈을 대가리로 가야 완장이냐. 자, 요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양민재 기수가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승술 보면은 그냥 얼레리 벌레리 신인 기수로만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기본 싹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8번마 자유날개. 김영래 마방에서 서비스 한구라 준것 같아요. 8번마 자유날개. 데뷔전에서 김준호 기수가 외곽이지만 바로 앞선에 붙여가지고 여유로운 경주 전개를 펼쳤습니다. 8번마 자유날개. 대가리죠. 그냥 8번마 자유날개 놓고 긴 소리 안 드리고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 8번마 자유날개 놓고 역시나 불안한 인기만은 싹 꺾고 예측권 20장 요거 딱 1,000만 원짜리 한방 때려먹기 좋습니다. 불안한 인기만 탁탁 꺾고 완장으로 큰 배당은 아니에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예측권 20장 자신 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에서 조촐하고 승부 한번 보시자고요. 제주 5경주 뭐 내용이고 지랄이고 조교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무조건 조촐 눈깔에 한놈 걸렸습니다. 8번마 자유날개 놓고 상한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제주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죠, 6경주. 어디 갔노? 예. 자, 제주 6경주 3등급의 1000m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 오사마리 짓는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6경주는요, 눈에 띄는 두 마리가 있죠. 6번마 천지대부, 3번마 백호위너. 자, 두 마리가 배당판을 휘졌습니다. 두 마리가 배당판을 휘졌는데, 자, 3등급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레이팅 79에 딱 걸려 있는 3번마 백호위너, 박성광이가 기승을 한 6번마 천지대부. 자, 플러스 3kg에 백호위너는 이미 60kg를 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60kg를 달고 있어도 인기 1위가 팔렸었는데. 자, 그만 철퍼덕 못 올라왔고요. 그전 경주에서는 55.5kg 달고 홍건이가 날라 들어왔는데 얘가 4군 때죠. 하위군 때58.5 달고 강수환이가 데리고 날라 들어왔었는데 자, 과연 요번 경주는 60kg 달고 강수환이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자, 6번마 천지대부의 부담 중량도 지금 많이 늘었죠. 58kg면 아마 얘가 이제 처음 달아보는 키로수 같은데 얘도 혈통이 괜찮죠. 백두장사 혈통인데 6번마 천지대부 선취입 전개가 용이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요 6번 천지대부 3번 백호위너. 자, 두놈다 능력상으로는 한방 게임으로 보입니다. 능력상으로는 한방 게임으로 보이는데
과연 얘네들 땡땡이로 들어오겠느냐?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 놈이 숨어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주는요, 3번, 6번, 6번, 3번 두 놈이 다 손잡고 들어오기는 힘든 편성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노릴 조철의 상한가, 달러박스 한 놈을 노리는 그런 마지막 승부가 되겠습니다. 3번 백호위너냐 6번 천지대부냐, 저는 둘 중에 한 놈은 꺾어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놈 노리는 놈에 붙여서 멋지게 제주 마지막 승부도 상한가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달라박 승부 제주 6경주 이것도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제주 6경주까지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느낌 좋죠? 토요경마 느낌 좋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토요경마도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주시고 주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바쁩니다. 2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가죠. 2경주 11시 반 2경주인데요 오늘 저녁에 뭐 오늘 새벽에 입금하시고 편하게 주무시길 부탁드릴게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2, 4, 7, 8, 10 제주는 2경주,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7경주, 8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자, 저는 10월 29일 토요경마, 자, 내일 현장 예상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